오늘은 MBC 자막 조작 관련해 석고 대제하라는 내용과 위법 불법을 저지른 범법 행위를 저지른 방심위원 사퇴 촉구 내용 두 건입니다. 법원도 정정 보도를 요구한 MBC 자막 조작 보도는 MBC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정 방송하고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라.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MBC를 방기하는 권태선 이사장 그리고 안형준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MBC가 자행한 윤 바이든 날림이나의 조작 방송이 2022년 9월 20일 날 되었습니다. 조작 방송에 대해 정정 보도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1월 12일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입니다. 당시 MBC는 9월 22일 10시 7분경부터 국내 언론사 중에서 최초로 유튜브 채널과 정오뉴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가로 열고 미국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미국. 미국 국회에서 EXX를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라는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게재하였고, 그날 총 4회 보도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MBC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라고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서 정정방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음성 분석 전문가들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 결과물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며 즉각 항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조차 분별할 수 없는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자막을 넣은 것은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허위 조작 범죄일 뿐입니다. 심지어 MBC는 법원의 판단 이후 보도에서, 요 보시면은 법원의 판단 이후 보도에서 미국이란 용어를 아예 뺐습니다. 미국이라는 가로 아래 단어를 양심도 없이 제외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MBC와 같은 이런 허위 사실 유포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큰 소리를 내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MBC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노영방송 MBC가 공영의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밀어놨던 자막 조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적극 진행하여 MBC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MBC의 공영방송 자격 여부와 재승인 재허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감사원 간사 청구를 불법으로 거부한 직권남용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안영준 MBC 사장도 개인 비리와 MBC가 자행한 조작 편파 방송으로 인해 향후 MBC가 재승인 재허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므로 국민 시청권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상 초유의 욕설, 폭행, 비밀 누설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모독한 옥시천, 김유진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겁니다. 최근 민주당 추천 옥시천, 김유진 방심위원이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정기 회의 중에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욕설과 폭력 테러를 자행한 것은 위원회를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범법 행위를 자행한 것만으로도 당연히 방통위 설치법 8조, 공무원법 56조에 따라 해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심위원은 저널리즘 기반의 윤리성과 뛰어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옥시천 김유진 의원은 방심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인격에도 큰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추천한 민주당의 수준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옥시천, 김유진 방심위원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두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모독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